해롤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Politics이라는 그 책 제목인데요. 1936년 책인데 Politics, Who Gets What, 그 When and How 이런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갖느냐. 이게 지금 저희 저 새 정부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만 파워 엘리트, 새로운 파워 엘리트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눈치선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의 영향력, 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입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가, 또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우리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우리가 접근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카이마가 이런 회의를 개최한 것들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저 대통령 미국 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그 하와이 갔었습니다. 그 미태평양 사령부에 가서 그 해리스 사령관도 있고 또 그 앤더슨 그 저 여기 작전 차장도 만나고 다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굉장히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대통령님이 아까 우리 저 홍건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양 포스트 정책을 취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굉장히도 걱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해리스 사령관 요청은 그겁니다. 환경평가 좋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걸 윈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성주에 있는 그 저 거치대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이것을 저 작전 배치를 하면서 이것이 운영 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저 이 그 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방법을 찾자는 게 그분들의 얘기였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단호하다. 이 부분은 저 한미 간의 국가 간의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하고 저희가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 저 해리스 사령관께서 그 국회 저 의회 청문회 나와서 발언하는 것 중에 그 장사정포에 대한 위협에는 실질적인 대처 능력이 없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은 굉장히 그 파장이 클 수 있는 발언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그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사실이다. 그 북한이 장사정포를 공격하면 우리가 홀드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는 건데 그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반격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분이 강조한 게 부산 이 우리가 그 리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RSOI 할 수 있는 그 부산 외관 대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당시 그 공감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자산 또 아까 우리 이성현 장군이 얘기하신 일본 후방사 여기서 모든 수준이 다시 조합이 돼서 우리가 대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짧아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저희가 저 지난주죠. 18일 날 저 일본 모리모토 사토시 상하고 저 이시가와 또 시게루 전 통막장 다들 같이 와서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논의가 됐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생각,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사회의 생각에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한미 또는 한미일 이 군사적 협조 관계, 동맹 관계 또 이 조치들을 잘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일 협력이 안보 상황에서는 중요하다고만 맨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ISR 능력을 늘릴 것인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작전 운영을 좀 더 전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성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다 구체적인 안들을 우리가 카이마라든지 국방부 또 합참 또 여러 관계기관에서 또 청와대에서 이런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세부적인 제안들을 해야 된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7월 11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도 갔다 와보고 또 한미정상 갔다 왔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걸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큰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을 개발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소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니지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아까 FTA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진짜
앞으로 우리가 8월 회의라든지 우리가 이제 또 월지폭 UFL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그 심의하게 나온다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대로 답,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서부터는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그 준비해온 내용은 주로 북한의 반응 또그 중국의 대응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사실 우리 정부에서 21일 날 서주석 차관이 열심히 그저그 우리 적대 행위를 그 중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제가 아침 출발할 때까지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마 오늘도 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실기했다라든지 우리가 참큰 실수했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논리를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정부에 대해.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여름에 봤습니다만 그 작은 그 도발도 지뢰 사건에 의한 지뢰 도발도 불과 3주 만에 준전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 도발의 위협, 그것이 특히 핵을 가진 북한과의 순식간에 전쟁으로 갈수 있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미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미국은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큐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다음에 위기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일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지금 36%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 바이파티션 서포트를 받고 나름대로 그 자기 어떤 뭐랄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위협밖에 없다.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간단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부가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얘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행기 타기 전에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실패한 정책은 다시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유념한 상태에서 만약에 러미사지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작전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옵션들은 뭐가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시뮬레이션 할때 우리 박창건 박사님이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준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주로 북한 미사일을 쏘면 그냥 공해상에서 일본 어선에 쏜다 이런 정도의 아주 나이브한 그 저희들 여태까지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주로 날아올 경우에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좀 대안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조치를 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7월 10일 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이제는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현황, 또 시민사회의 역량력 이런 걸 본다면 이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바꿀 수 아무리 주장해도 언론의 기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쪽으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쪽은 대화를 강조하는 이미 대통령이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은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뒤로는 우리가 엄청 아주 강경한 또 매우 세부적인 그 대비태세를 갖추는 아주 다양한 전략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의 또 힌트로 얻은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이 이번에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시진핑 주석이 저는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그 소위 북한은 동맹, 혈맹이고 우리 그 한국은 25년밖에 안된 동맹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멸감을 줄수 있는 발언은 그 배경에는 좀 뭐가 있느냐 할 때. 여기 제가 25페이지에 썼습니다만 우리 아마 청와대에서 이걸 인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6항에 보면 이그 한미 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의한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조할 것을 확인한다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중국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 항행 작전이라든지 폰업 이런 것 때문에 저 중국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가 이걸 건드렸다는 거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이것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섭섭할 것만이 아니라 이거 기회를 삼아야 된다. 뭘 얘기를 하면 중국이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한미 일 간의 공동성명에 이런 부분을 많이 담아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저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저는 아주 100% 궁금했는데 천안함 때 저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방부에. 근데 세상에 prior consultation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항모가 서해로 지나갈 수 있고 서해는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prior consultation을 요구하는 것이 중국의 태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먹혔어요. 저희들이 일단 뒤로 빼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먹히니까 지금은 그 쌓아두고 뭐 계속 압력을 가고요. 그러면 그 후에도 미국의 피트 로즈가 차관보가 가서 설명하죠. 또 밀리 육군 총장이 가서 설명하죠. 안전하다. 중국에 아무 문제 없다. 계속 우리가 가서 답변하고 답변하고 하니까 중국은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드 문제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이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아까 해리스 사령관도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우리가 8월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계속 이뭐다그저그 친한파 인사들마저도 다그 한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정인 선생님 돌아오신 다음에 저희가 그때 6월 27일 날그 지그프리드 그 해커 박사랑 무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문 선생님이 그 사회를 보고 제가 토론했는데, 제가 토론 들어가기 전에 미리 문 선생님하고 한쪽 구석에서 손잡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군인은 아닙니다만 그 한미연합 저 작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만약에 그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시자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목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방법이 틀리셨다. 연습과 훈련을 더 많이 해야 거기서 그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그 부분을 더 보완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저는 직접 그 부서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그 국방부 신저 연합작 추진단에는 다 Essential Mission Task List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미 간에 서로 그몇 가지 뭐 당시 70가지가 넘었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해서 연습 결과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브리징 캐퍼를 그쪽에다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다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전작권 전환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가져간다 그러면 오히려 연습을 더 늘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망하기엔 이르다. 그러나 이 모멘텀을 잘 우리가 관리하려면 지금부터 더 세부적인 우리가 건의안들을 가지고 우리 한미 동맹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엊그제 그 일본 분들하고 만났는데 그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마즈 히로시라는 그저 안전보장위원회 저 위원장이 그 일본 자민당 의원이신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다가 그래요. 잠을 못 잔대요. 잠을 책임감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이 아까 저 홍관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스커드에 달아서 언제든지 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미국하고 달리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피폭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뭘 했냐,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어떻게 답을 할수 있지? 잠이 안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과 구체적으로 ISR이 되든지 우주자산이 되든지 뭘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본 측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안부도 좋고 다 좋지만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넥스트 스텝으로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보수 세력 또이 안보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